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사람이 유일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맨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새콤달콤과 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달 반짝 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네. 이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네.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네,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빛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은 후에야 비로소 누굴 만들었어요? 네, 우리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모두 준비를 해놓는 것처럼,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잠자리를 준비하죠.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을 것들을 준비합니다. 분유도 사놓고 젖병도 사놓고 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님이 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기저귀도 이렇게 사놓고, 아기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 옷을 넣을 옷장과 아기방도 꾸미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기를 씻길 아기 욕조, 아기용 비누, 밖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뭐도 준비해요? 유모차. 부모님이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한다 그럼 뭐도 사야 돼요? 카시트. 아플 때 대비해서 뭐도 준비해요? 해열제. 네, 해열제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체온계.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아기 심심하지 않게 뭐도 준비해요? 네, 예쁜 뭐 딸랑이랑 장난감 이런 거, 모빌 이런 거를 매달아 놓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아기가 태어나면 평소에 그냥 부모님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아요? 한번 아기 데리고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짐이 이렇게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챙겨야 될 짐이 너무나 많아. 누구 때문에? 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을까요? 자,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첫째 날에 뭘 지으셨어요? 빛. 예. 이 빛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빛이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식물이 뭘 못하죠? 광합성을 못해. 광합성 못하면 뭐가 안 만들어지죠? 산소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이 대기권에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모든 공기들을 다 만드셨죠. 그죠? 산소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식물들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질소. 질소가 몇 프로 있어요? 78%. 야, 역시. 산소가 몇 프로? 21%.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대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대기권을 만들어주셨어요.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분리를 시키셨어요. 바다 속에 있었던 땅이 올라오게 만드시고, 만약에 땅을 안 만드셨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계속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겠죠? 힘들겠죠? 우리가 발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을 만드시고, 땅을 그냥 저렇게 두면 얼마나 황량해요. 그렇죠? 이 땅을 뭘로 입히셨죠? 네, 풀로 이렇게 푸르게 입히셨어요. 우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장인 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먹을거리, 채소들과 또 나무들, 열매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넷째 날엔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며칠만 안 나와도 어떻게 되죠? 날씨가? 얼어 죽잖아요. 춥잖아요. 그죠? 이 해의 고도에 따라서 여름철에 해의 고도가 높을 때는 뜨거운 날씨가 되고 낮을 때는 어떻게 되죠? 추운 날씨가 되잖아요. 이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태양의 높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는데,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달이 없다면,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바닷물이 썩게 되죠. 그리고 달이 없으면 지구가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져서 쭉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축이 어떻게 돼요? 달이 없으면 무작위로 막 돌죠. 그래서 지구가 극심한 그런 기온 변화에 노출되게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별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크고 광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네, 새와 물고기. 이 새와 물고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해보면,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게 이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딱따구리를 살펴봐도 알 수 있고, 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몸 모양과 색깔을 확 바꾸어버리는 문어,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롭게 이런 것들을 설계하셨는지, 그 설계된 작품을 통해서 이 설계자의 놀라운 솜씨를, 그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네,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짐승들도 놀라운 설계의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네, 인간을, 사람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와 한 사람하고 온 우주하고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여기다가 등호 표시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우주 공간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하고 한 사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어떤 게 더 크고 가치 있을까요? 네,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선생님 보여줬던 수많은 그 아기를 위한 아기용품들을 하고, 아기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네, 아기가 중요하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이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우주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온 우주와 별들에 대해서 만드셨다, 뭐 별들을 만드시고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보면.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이 바로 모든 창조에 뭐가 돼요? 네,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여기 보니까 어떤 친구가 거울을 딱 봤어. 근데 거울 안에 누가 비쳐요? 하나님의 모습이 비치는 거야. 자, 이 말의 바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창조됐다. 그 말의 의미. 우리의 육체적인 구조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일까요? 아,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어. 손과 발이 있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침팬지도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조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자, 왜냐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육체가 없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돼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 자, 그러면 이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이에요. 지성. 지성. 두 번째는 뭘까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지정의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 지성이 뭐예요, 지성? 뭔가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지성. 자,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동물들하고는 차별화된, 동물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지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감정입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감정,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정, 동물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사람만이 가지고 있죠. 동물들은 의지에 따라 움직이나요? 아니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나요? 네,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도 이게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 의지를 사용해서. 자, 네 번째 영적인 속성, 양심이라는 건데요. 악어에게 양심이 있을까요? 자, 이말 들어본 적 있어요? Crocodile tears. 뭐죠? 악어의 눈물. 이게 뭘까요? 그렇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 눈물.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가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악어가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예. 악어는 침샘하고 눈물샘이 같이 연결이 돼 있대. 가지고 맛있는 걸 보잖아? 그러면,
아,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아, 맛있겠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악어가 내가 이 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어때서 눈물이 난다고요? 어, 맛있겠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악어는 양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네, 양심이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양심이 없다는 말은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양심.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찌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거 경험해 본적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만약에 진화론이 옳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냥 이 육체에 불과하다면, 이 양심에 대해서 진화론은 설명해 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화론은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게 됐는지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에게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있죠? 예. 네, 사람에게는 있어요.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그 종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다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죠. 참된 신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그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자, 혹시 이게 누군지 아세요? 남희석이라는 개그맨인데, 남희석. 지금 이 개그맨 옆에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랑 찍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 페이스북에 올렸나 봐. 그랬더니 컴퓨터에서 이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를 태그하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남희석님을 태그하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남희석이 누구예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인데, 아버지랑 너무 닮았으니까 아버지를 남희석으로 착각하고 컴퓨터가 남희석님을 태그하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너무나 어때요? 닮은 거죠? 붕어빵처럼 이렇게 닮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이따가 이제 저녁 시간에 잘 살펴보세요. 밥 먹을 때. 이 예배당 안에, 제 형상을 닮은 아이들 4명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제 형상을 닮았으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누구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존귀하게. 더 구체적으로. 누구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자기 자식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식처럼 삼아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결혼하셔서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를 딱 보시면 아무리 밉게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행복이란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얘기는 아담이 어떻게 살길 바라신 거예요? 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죽지 않는 존재로,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뭘, 어떤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나무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 재미없는 세상, 우울한 세상, 우울한 하늘, 신선하고 푸른 물이 아니고 파란 물이 아니고 흙탕물, 그리고 다채롭고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 무색의 흑백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을 거를 뭘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흰쌀만 먹도록 만들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흰쌀 말고는 없어. 다른 거 먹으면 다 죽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대신에 우리 눈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때도 그냥 지지 않아.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제가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마시기에 좋은 신선한 물, 풍성한 먹을거리,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서 먹을거리들이 바뀌죠.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계절마다 먹을거리들이 바뀌잖아요. 제철 과일들이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눈과 코와 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채롭게 지으셨어. 근데 우리 눈을 생맹으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못 봐요. 그거 다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색감들을 하나하나 조그만한 그 색의 차이도 다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잖아요. 수많은 좋은 향기들이 있죠. 근데 그 향기들을 아무것도 맡을 수 없고 나쁜 냄새만 맡을 수 있는 코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향기들을 다 감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코를 주셨어. 또 입은 어때요? 달고 시고 짭짤하고 새콤달콤하고 막 그런 모든 종류의 맛들을 어떻게 해요? 맛볼 수 있는 그런 혀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거는 누구의 특권이죠? 창조주의 특권이요. 어떤 사람이 뭔가 만들었어. 그럼 그 만든 것을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누구 거니까? 만든 사람 거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그런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아담이 창조주의 특권을 누리도록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아낌없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근데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인 거죠. 어떤 것이 불효예요? 뭐 부모님 생일 때 생일 선물 안 챙겨주는 거? 학교 성적이 나쁜 거? 뭐 이런 게 불효인가요?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당신이 내 엄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스스로 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불효막심한 죄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난 스스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자 2절과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한탄을 하고 계세요. 호소를 하고 있어. 누구한테?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지금?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늘아, 땅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양육했다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나를 거역했대. 3절에 보니까 소는 누구를 알아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러니까 짐승들도 누구는 알아본다? 주인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요? 강아지 키워본 적 있는 사람? 자,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이제 주인이 집에 딱 돌아오면 강아지 어떻게 하죠? 반겨주죠. 막 와가지고 난리가 나죠. 막 꼬리를 치고 막 흔들면서 막 앞발로 막. 주인도 어떻게 해요? 이 짐승들도 주인은 알아본다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밥을 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그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양육해 준 이 인간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만홀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식처럼 대해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죄의 뿌리가 뭘까요? 여기 지금 죄나무가 있어요. 죄나무에 열매들이 맺혔는데 어떤 열매들이 맺혔냐면 탐심, 시기,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말, 교만.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맺혔어요. 근데 이 죄의 뿌리는 뭘까요? 그렇죠. 죄의 뿌리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각종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했어. 나 하나님 없이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모든 죄의 그런 결과들, 죄의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거절했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디에 던진대요? 네, 지옥에 던진대요.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에 던지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자, 천사가 다른 천사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뭐 물건을 가지고 다니나요? 아니죠. 자, 천사가 가늠할 수 있나요? 천사가 몸이 있나요? 아니죠. 천사가 다른 천사를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영이라서 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실까요? 그렇죠. 그거죠. 자, 여기 보니까 왕이 있어요. 자, 왕 밑에 누가 있죠? 신하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신하가 왕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자기가 위로 딱 올라가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고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왕 앞에? 반역죄야. 반역죄는 옛날에 삼족을 멸하는 죄라고 했어. 삼족이 뭐예요, 삼족? 세 가지 형태의 가족을 죽이는 죄야. 첫 번째, 부계. 부계가 뭐예요? 내가 반역죄를 짓잖아? 그러면 누가 죽어? 아버지 쪽 집안이 다 죽어. 두 번째, 누가 죽어 또? 모계. 어머니 쪽 집안이 다 죽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떤 집안? 처계가 뭐야, 처. 네. 내 아내 쪽 집안이 다 죽어. 그래서 삼족을 멸하는 죄가 바로 반역죄야. 가장 무서운 죄죠. 자, 근데 최초의 죄.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가장 처음으로 지었던, 사탄이 지었던 죄, 뭘까요? 자, 하나님 밑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들 중에 대장. 그 대장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천사장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위에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밑에는 다 누가 있어? 천사들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번 저 하나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천사들이 뭐가 됐어요?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이 영혼이 막 부천을 떠돌고 뭐 이 세상에 뭐 천국과 지옥 안 가고 남아있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다 천국 지옥 갑니다. 지금 귀신들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지었던 최초의 죄가 이 반역죄라면 최초의 사람이 지었던 최초의 죄가 뭘까요? 핑계? 선악과 따먹은 거? 똑같아요, 이것도. 반역죄야, 반역죄. 자, 하나님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놨어. 뭘로? 선악과로. 너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자식처럼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스리도록 왕처럼 너를 삼아줬지만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너 이거 기억해라. 뭘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너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를 따먹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게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을 어떻게 했어요? 넘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냐면 동산 뭐를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대. 자,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수백 수천 가지의 그 나무 열매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어.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몇 가지 금지했죠? 한 가지. 하나님 근데 거꾸로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거잖아요 다. 너 거꾸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하나만 먹어. 나머지 너 다 건드리면 너 죽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이게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반대로 했다고요. 반대로. 하나님 명령이 가혹한가요? 선악과 열매 금지한 거 가혹한가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가혹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어? 왜 사람을 지옥 보내고 말이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명령이 가혹하냐고요. 거꾸로 할 수도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 다 해라.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고 그렇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이 또 와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의 죽음, 지옥으로 완전히 던져지는 그런 죽음에 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네, 뱀이 등장해요. 아까 그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접근하죠? 누구에게? 네, 하와에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근데 하와가 하필이면 어디서 놀고 있었어? 선악과 근처에서 얼씬되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하다고 하면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근처에서 있었어. 또 하필이면 누구 없을 때? 아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 없이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해야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한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질문에 담긴 속뜻이 뭐죠? 그것도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좀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뱀이? 쪼잔한 분. 야, 그것도 못 먹게 해? 왜 그 못 먹게 한대? 뭔가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왜 다 먹으라고 하지? 왜 뭘 못 먹게 한대? 왜 담배를 못 피게 한대?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한대? 뭔가 우리가 하고 싶고 해도 좋은 것을 막는 분처럼 그렇게 뱀이 속이고 있어요. 그 말에 이제 홀깃 가버렸어. 하와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말 걸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말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말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어디 막 이단에서 와가지고 자꾸 막 말을 걸어. 그러면 말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말을 대답을 해. 자꾸 하와가 큰일 났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잘 못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못하니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착! 걸어버리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안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근데 반드시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기회는 이때다.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제 이 두 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이 반대되는 말 사이에서 이 사람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옳은 결정.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어느 편에 섰죠? 네,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편에 서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때부터 누구 편이 돼버렸어요? 사탄 편이 된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같이 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걸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왜 이걸 따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처럼 되려고?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힌 거죠. 그전에는 딱 보면은 조금 위험한 거 이렇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은 하나님께 분명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그냥 먹어버렸죠. 자, 무엇이 근본적인 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짓말 몇 번 한 거, 뭐 그 다음에 친구 때리고 뭐 욕하고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사소한 그런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지옥에 던져지는가? 왜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는가? 잘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잘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My way. 노래 제목도 있죠. 내 식대로 살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할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요.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 그게 근본적인 죄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죄. 사탄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다 라는 의미예요. 돌아가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아서야죠. 그게 회개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가장 큰 죄가 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또 10분 쉬었다가 이어지는 시간 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